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힘도 못했지. 드디어 코리안 리믹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리믹스인지 두 번째 리믹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문이라는 아티스트 분의 그 리믹스를 봤는데 어쨌든 힘도 못했지 리믹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다렸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한국 래퍼들에 대한 반응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네요. 팀더모다치 때문에 이 이틀 전에 올라온 팀더모다치 리믹스에 참여한 래퍼들을 이제 보시면 아마 특히 저희 이 곡 관련해서는 일본 구독자분들이 보실 텐데 일본 구독자분들 중에는 한국 힙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이 라인업을 보면 모르실 만한 래퍼분들은 아닙니다. 노스페이스 갓 그리고 폴로다 레드, 덤밀스 이 세 명인데 사실 이 세 명이 지금 한국 힙합에서 좀 잘 나가는 래퍼들의 위치에 있죠. 노스페이스 갓이라는 래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폴로다 레드 같은 래퍼는 아마 여러분들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래핑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루키 래퍼였죠. 그리고 이제는 베테랑이 된 덤밀스 이 래퍼 세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그 히트앤폭스 코리아라는 이제 그 댄스팀 계정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히트앤폭스 코리아 이분들이 미국 본토의 느낌이 나는 이제 그 무브를 보여주는 댄스팀으로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상이 뭐 히트앤폭스 코리아 그리고 노스페이스가 폴로다 레드, 덤밀스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이제 한국적인 팀 더모다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오리지널 버전 일본의 팀 더모다치랑 이제 한국식 버전의 팀 더모다치가 또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주안점을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나라들의 리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팀 더모다치 리믹스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여타 지역에도 이런 영상들이 올라온 것도 저도 봤고 얼마 전에는 듀크듀스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까지 있는 것도 봤고 점점 여러 나라들이 팀더모다치 리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태국도 있네요. 좀 요즘 저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쭉쭉 보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특색이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한국의 팀더모다치 KR 리믹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チームともだ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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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한국의 약간 노포 맛집 같은 그런 골목 같은 데서 촬영한 것 같아요. 지무더모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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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무더모다치 아우 노스페이스가 사실 이분이 예전에 랩하는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좀 재치 있고 약간 하이한 느낌도 있었는데 여긴 되게 차분해졌어요. 마치 21 세비지 같이. 근데 그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 것 같아. 아. 사실 폴로다 레드 랩 스타일 들어보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랩 스타일이요. 이게 티저 영상이었죠? 사실 한국의 힙합 공연 많이 가보면은 폴로다 레드 이분의 퍼포먼스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는 오지네요, 이분도. 한결같아서 좋아요. 되게 일정한 랩에 대한 퍼포먼스를 항상 보여주시는 래퍼니까 많이 좋아합니다. 지못도 못하지 지못도 못하지. 사실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댄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 영상에서도 댄서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못도 못하지 지못도 못하지 지못도 못하지 지못도 못하지. 베이프 언더웨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바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리믹스가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라인업 구성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노스페이스 갓 이분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게 좀 놀랐는데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아 폴로다 레드는 뭐 거의 뭐 래퍼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6ix9ine? 6ix9ine처럼 완전히 뭐 무대를 완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랩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춤을 잘 추세요. 춤을 잘 추고 무대 위에서 엔터테이닝적인 그런 그 움직임들이 가능한 래퍼니까 라이브 퍼포먼스 때 보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래퍼? 그리고 덤미스 같은 베테랑 래퍼들은 묵직합니다. 그 무대 같은 데 딱 서 있어도 뭔가 묵직함이 느껴져서 그 나름대로의 그 멋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굉장히 좀 밸런스 있는 조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 막 뭐 멋있는 뭐 거리, 한강, 뭐 여의도 뭐 이런 데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팀도모다치 감성을 생각해보면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서울 어딘가 뭐 명동이나 뭐 남대문이나 이런 구석에 있는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선술집 있고 막 노포 맛집 같은 데 있는 그런 골목에서 찍는 게 오히려 더 이 팀도모다치의 감성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골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알 것 같은데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맨스티어와 한국 여러 래퍼들 간의 이 지금 비프가 한창이잖아요. 이제 소위 개그맨들과 이제 진짜 한국 래퍼들 간의 디스가 진짜 요즘에 크게 일어가지고 포커스가 다 그쪽에 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 흥미를 막 그렇게 땡기는 이슈는 아니라서. 전 워낙 팀도모다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액션 비디오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코리안 리믹스가 올라왔다 그래서 뭐 이거는 못 참죠.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팀도모다치 쪽을 좀 더 주목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